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로켓을 인공위성이라며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는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며 4일째 상승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9포인트 오른 8,017의 거래를 마쳐 거의 두 달 만에 처음으로 8,000선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상장 법인들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의 순익도 뚝 떨어져 1,000원어치 팔아 61원 남기는 등 적자 기업도 속출했습니다. 스탠더드앤포어스가 이달 초 예정된 국민은행의 실사 일정을 돌연 취소하는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암울한 고용지표도 랠리의 관성을 꺾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8.5%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상승세를 지켜냈는데요. 다우는 8,017을 기록하면서 8,000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요, 이 어닝 시즌이란 복병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에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다우가 8,000선을 넘기면서 마감했는데 마감 지수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두 달 만에 다우지수가 8,000선을 회복했다라는 데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3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악재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리서치 앤 모션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오히려 이런 악재를 덮으면서 일단은 주가는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는 응급과 함께 이제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 상승에 좀 기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식시장은 최근에 계속해서 최근 4주 동안 거의 20% 이상 주가를 오르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기염을 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주들이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8,000선을 넘겼군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올 1분기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개막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란 복병 때문에 뉴욕 증시가 4주간의 랠리를 계속해서 또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이제 그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구조 조정이 지난 4분기 리만 사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은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관건은 지난 4분기의 어떤 실적이 지난 1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만큼 이제 진정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발표된 알코아라든지 쉐브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하게 좀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런 실적들이 막상 발표되었을 때 이러한 그런 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 후반에는 다소나마 조금 그 반응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실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기 부양을 합의한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서요. 이를 전후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쪽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좀 갖고 계신지요? 장기적으로도 호재일까요? 일단 뭐 단기 측면에서의 어떤 호재가 사실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G20 어떤 회의 결과가 직접적인 어떤 회의 주가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각국이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MF의 어떤 재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만, 이미 이제 G20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아시아라든지 유럽 증시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G20이 이미 어떤 그런 그 주가 계기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보다는 뭐 부실 자산을 계산하는 어떤 회계 규정을 완화한 점이라든지 어떤 미국 경제 지표들의 어떤 개선 조짐 때문에 향후 어떤 주가 회복의 어떤 연속성이 좀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더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계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실 자산이 뭐 갑자기 이제 우량 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향후 주목할 것은 어떤 경기라든지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실적과 같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G20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의 어떤 바탕이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G20 결과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시가평가 완화 규정 그리고 경제 지표 완화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실적이 더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25bp. 당초 예상치는 한 50bp 정도 내려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조금 적은 폭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건지,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것이 향후 유로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같이 좀 전망도 부탁드리죠. 일단은 뭐 다소 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50bp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25bp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제 ECB 입장에서는 뭐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는 1.5%지만 실제 유럽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에 맡기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 그런 예치에 대한 이자율 자체는 0.25%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내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ECB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 채권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이 기업들의 대출 시장에 대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향으로 이미 좀 정책들을 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그런 제로금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는 5월에는 이제 그 ECB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조짐과 이런 기대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ECB 결정은 결정적으로 이제 유로화에 이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은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유로화의 강세는 유럽 경제의 어떤 추가적인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성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유럽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어떤 유로화의 강세라든지 유로존의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안 좋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그런 유럽 중시의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의 연속성은 앞으로는 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이제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일본도 조금 회복을 하는 분위기고요. 중국과 한국도 1, 2월 모두 지난 1, 2월에 고점을 극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는지요? 일단 아시아 주식시장은 조금 더 다른 지역들보다는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지난 1, 2월 고점,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고점을 돌파한 국가가 이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요. 네. 여전히 뭐 홍콩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아직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초 대비해서 고점을 이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결국 중국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 이 중국이 찾아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여러 그 주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빠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회복 기대를 다소 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PMI 지수는 기업들의 실사 지수, 기업들의 또 심리를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의미하는 5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제 생산과 같은 선행성을 갖는 지표들이
쪽으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주식시장은 유럽이나 어떤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게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 연초 이후에 고점을 극복한 나라들이 모두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었군요. 예, 때문에 추가 상승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선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매크로에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성 금요일 때문에 4일 동안만 열립니다. 하루 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간 일정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경제 발표 일정은 좀 한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영국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일본하고 영국은 이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추가로 이제 더 추가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오늘 9일 날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8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계 수주 일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달러와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일본의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산업 생산의 어떤 선행 지표 요소로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에는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사실 다른 지표들이 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발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다소 후행하는 지표입니다만,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예. 어떤 그 경기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주 후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제 중국의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하고 통화량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미 알려진 대로 통화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3월달 지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무역 수지는 중국의 원재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크게 오히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역 수지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사실은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대만과 같은 이런 수출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무역 수지의 방향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OECD의 경기 선행지수, 말은 뭐 사실 선행지수입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셨던 대로 거의 후행지수,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 후반 흐름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3월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으니까요. 연준의 경기 진단을 적나라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TV 이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지요.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지 않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로켓을 어떻게 발사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정부와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예, 로켓이 발사된 시점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 이름은 은하 2호인데요. 발사가 됐습니다. 북한이 예고를 해온 지 12일 만에 발사가 된 건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인공위성이 쏠 가능성은 높았기 때문에 모두들 예측을 한 상태였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요,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한미는 지금 알아본 결과 궤도에 진입하는 게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 내용을 보면요, 1에서 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은 없다, 이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정부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진동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금융시장 점검을 위해서요, 비상 간부 회의를 열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주요 국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응이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라고 하죠, 여기에 요청을 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현재 이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미일은 강경히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결과를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에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구속력 있는 그런 성명이 발표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실제로 어느 만큼의 위력을 갖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이 당초 발표하는 달리 왜 요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이 왜 위험한가, 이걸 좀 보면요, 인공위성 자리에 탄두, 즉 폭발물을 넣으면 그게 그대로 바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했던 인공위성에 대해서 지팡이 속에 감춰진 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무기가 됐을 경우에 위협이 얼마나 될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도 중량, 즉 얼마나 위협이 되는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확도, 얼마나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인데요. 일단 사정거리부터 보면요, 이번에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는 8,000km까지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알래스카 그리고 하와이까지 가능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로 탄두 중량을 보면요,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인공위성보다 탄두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하와이까지 날아가는 것은 좀 무리고 알래스카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확도를 보면요,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도 위험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발사에 대해서 원래는 요격해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었다가 네. 지금 위험 요소가 안 되니까 요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얻은 소득은 일본 자위대가 대비해서 훈련 경험을 쌓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겠느냐. 우리나라는 오히려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보다는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많은 미사일들을 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장거리 로켓에 사정권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였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로켓 관련 1차 협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요, 실패로 지금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협의가 또 오늘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요,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성공단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를 어떻게 미칠까,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네. 제한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워낙에 미미했었습니다. 한번 그 관련된 표를 살펴보시면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북한이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었던 2003년 같은 경우 당일에는 약간 떨어졌지만 발생 후 한 달 뒤에 8%의 큰 낙폭을 보였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당일에는 떨어졌어도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은 특별히 더 많이 올랐네요. 예.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예외적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변수가요.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외환시장을 살펴보면요. 역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즉 컨트리 리스크라고 불리는 자체가 높아진다면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산업 부문의 타격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올해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성공단 외에도 현대아산이 지금 다시 예약을 받고 있는 관광사업, 즉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로켓 발사 정말 컨트리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빠질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네요. 자, 게다가 지금은요 또 3대 신용평가 회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한국의 신용등급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예,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좀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경제지표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정부가 조금 자신감에 탄력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네.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서 국내에 지금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들어와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관련된 표를 한번 보시면요. 3대 신용평가회사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먼저 S&P부터 보시면요. 예. 국민은행 실사를 지금 무기한 연기했고요.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에서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국내 금융기관 실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좋지 않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실사 과정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좀 표시를 했었고 특히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금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금융권을 지지한다는 좀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보지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뿐만 아니라 이 환율 때문에도 지금 골치를 좀 썩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금 5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대로 추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명동에 가면 일본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즐기는 것도 끝물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엔화 환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5개월 만에 1달러당 100엔대로 추락을 했고요. 지금 지난주 한 주만 계산해도 2.97%니까 3% 가까이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엔 환율로 계산을 하면요. 1,600원대였던 것이 지금 1,300원대로 17%나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정책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다는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기업의 수출 환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일본과 경쟁하는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면에 두 번째로 엔화 환율을 받았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아무래도 원리금이 좀 줄어드니까요.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엔저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일단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분명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동시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현 수준인 2%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지난달에도 동결을 했었죠. 이번 달에도 역시 2%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회복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번에도 금리 카드를 꺼내들긴 어렵지 않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달까지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
앞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인하하던 조치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까지 좀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를 지금 내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리를 물론 이번에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지만 양적 완화, 즉 국채를 매입해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코멘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간 20% 넘게 상승하면서 7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뉴욕 증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내일요,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그 첫 테이블을 끊게 되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등장의 시작인지 시험대는 이번 주 기업 실적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9포인트 오른 8017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